봄꽃이 다 지고 난 여름, 그것도 장마철에 활짝 피어나는 꽃 수국. 커다란 꽃송이와 화려한 색으로 전국 곳곳에서 축제가 열릴 만큼 인기가 좋은데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수국의 화려하고 큰 꽃, 사실 꽃이 아니래요. 여름철이면 제주도나 부산, 경남 지역 등 남부지방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수국인데요. 흰색, 분홍색, 파랑색, 보라색. 선명한 색깔과 커다랗고 동그란 꽃송이가 비현실적인 만큼 아름답죠. 그런데 이 수국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어져 있다고 해요. 우리가 꽃송이로 알고 있던 수국의 꽃, 사실 가짜 꽃이라고 합니다. 암술과 수술이 태화에서 없는 꽃이라고 그래서 보통 헛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한 그 종자도 맺지를 못하거든요. 수국의 꽃잎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꽃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암술과 수술이 없습니다. 암술과 수술이 없으니 꽃가루받이가 불가능하고 꽃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성화라고 부르는데요. 결국 수국꽃은 겉모습만 꽃처럼 생긴 가짜 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짜 꽃잎의 정체, 사실 꽃받침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꽃잎이라고 알고 있는 부분이 꽃받침이 변해서 된 꽃잎이에요. 정확히 이제 형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수국꽃은 꽃잎이 아니고 꽃받침인 것이죠. 그런데 꽃도 아니고 꽃받침이 하필이면 진짜 꽃을 똑 닮은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 수국의 진짜 꽃에 있습니다. 이 꽃은 우리나라랑 중국, 일본에 자생하는 야생수국, 산수국인데요. 꼭 가장자리에만 꽃이 핀 것 같은 모습이죠. 중간 부분은 아직 안 핀 건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가장자리 부분이 가짜 꽃이고요. 가운데가 진짜 꽃이에요. 산수국의 진짜 꽃은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꽃처럼 보이지 않죠. 꽃가루를 옮겨주는 곤충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너무 작아서 벌과 나비들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곤충을 유혹해 자손을 퍼뜨릴 목적으로 꽃 대신 꽃받침을 화려하게 진화시킨 거죠. 애초에 진짜 꽃을 크게 만들면 되지 않냐고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줄기 끝에 조그만 꽃이 여러 개 모여 피어나는 식물 중에는 산수국처럼 가짜 꽃을 만드는 식물들이 제법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해바라기입니다. 노란색 꽃잎은 꽃받침이고 진짜 꽃은 안쪽에 갈색 부분에 있어요. 해바라기는 한 송이의 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꽃 수백 개가 모여있는 구조인 거죠. 왜? 생각해보면 해바라기 씨앗이 생기는 부분은 커다란 부분이 아니라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산수국의 가짜 꽃 부분이 너무 예뻐 보였는지 이 산수국을 개량해서 개량종을 만들어냈는데요. 그게 바로 수국입니다. 산수국의 가짜 꽃만을 모아서 둥글고 커다랗게 피어나게 만든 거예요. 종자 번식을 할 수 없는 수국은 씨 없는 수박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수박도 당연히 안에 씨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먹기 불편하니까는 씨 없는 수박으로 만들었잖아요. 씨 없는 수박도 번식을 못하죠. 종자로는 씨가 없으니까는. 그래서 수국은 꺾꽂이 등 인간에 의한 인공 번식에 의존해야 한다는데요. 깊은 산속에서도 야생으로 많이 자라는 산수국과 달리 개량종 수국은 사람 근처에 주로 심어져 있는데 그런 이유에서군요. 물론 가짜 꽃인 만큼 향기도 없습니다. 향수나 방향제에 수국향이라고 써있는 것들은 합성향이고 실제 수국향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네요. 또 만약 수국에 벌이나 나비가 앉은 모습을 본다 해도 우리처럼 가짜 꽃을 보고 속은 거라고 해요. 아무리 번식할 수 없는 가짜 꽃이라 해도 아름다운 모습조차 가짜는 아니겠죠? 여름이 다 가기 전에 수국을 감상하러 가보면 어떨까요?